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밀림입니다. 오늘은 레진 아트를 하고 싶은데 어떤 재료들부터 사야 하는지, 어디에서 사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는 분들과 레진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레진 아트를 처음으로 시작할 때 사야 할 재료들을 차례차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추천하는 재료들을 무조건 사셔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재료를 구매하실 때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UV 레진은 초보자가 사용하기엔 어렵기도 하고 UV 레진도 비싸고 전용 램프도 비싸기 때문에 안 그래도 레진 아트는 초반 재료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데 UV 레진 재료들까지 사게 되면 비용이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경화 이액형 레진 기준으로 재료들을 추천드릴게요. 그럼 제일 먼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재료들 먼저 알려드릴게요. 우선 레진은 화학물질이기도 하고 피부에 닿으면 닦아내기도 힘들어서 필수적으로 안전장비들을 착용하시고 작업해야 하는데요. 먼저 니트릴 장갑과 방진 마스크, 이 두 개는 필수로 착용하셔야 하고요. 이런 보호 안경은 눈이 예민하신 경우에 착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액형 레진들을 무게 비율에 맞춰 교반할 때 필요한 전자 저울과 레진을 섞을 때 사용하는 이런 아이스크림 막대 같은 막대기들, 그리고 교반용 실리콘 컵들이 필요한데요. 물론 종이컵을 사용해도 되긴 하지만 종이컵은 일회용이기 때문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이런 삼각 팔레트는 굳은 레진을 떼어내려고 하다가 뽀개지는 경우가 많아서 별로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실리콘 컵들은 작품을 만들고 컵에 레진이 좀 남아있어도 굳힌 뒤에 떼어내면 되기 때문에 청소도 쉽고 좋아요. 참고로 실리콘 컵들은 이런 흰색류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조색제를 넣고 색을 만들 때 색이 잘 보이기 때문에 흰색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UV LED 레진은 OHP 필름을 붙이거나 파츠를 붙이거나 스티커 작업 전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많은 양을 쓰는 건 아니라서 요만한 용량 한 통만 사두셔도 꽤 오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런 매니큐어 형태의 공병에 담아서 사용하시면 양 조절하기 쉬워서 훨씬 더 오래 사용하실 수 있고요. UV LED 레진을 큐어링 시킬 때 쓰는 램프도 필요한데요. 저는 이런 젤네일 램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젤네일 램프로도 충분히 잘 굳어져서 초반에 간단한 용도로만 쓰시는 거면 젤네일 램프나 UV LED 레진용 램프 저렴한 거 하나 사셔서 쓰시면 됩니다. 이런 UV LED 레진은 간단한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건 핀바이스라는 키링을 만들 때 굽핀을 넣을 구멍을 뚫는 데 쓰는 도구인데요. 이건 수동 핀바이스라서 직접 손으로 돌려가면서 구멍을 내야 하는 핀바이스고요. 저는 이 수동 핀바이스를 쓰다가 손도 다쳐보고 손목도 너무 아프고 해서 결국 이 전동 핀바이스로 바꿨는데요. 이 전동 핀바이스 구매처를 묻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이건 하비스토리라는 사이트에서 USB 미니 핸드드릴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 전동 핀바이스고요. 참고로 원래 이건 몸통이 까만 핀바이스인데 제가 제 스티커를 붙여서 꾸민 겁니다. 저는 그냥 처음부터 이런 전동 핀바이스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수동 핀바이스가 정말 손이 많이 아프거든요. 아니면 집에 미니 핸드드릴이 있다 하시면 거기에 작은 1mm 정도짜리 드릴 비트만 사셔서 끼워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포. 참고로 저는 100방짜리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OHP 필름, 가위, 핀셋, 평집게 정도만 있으면 쉐이커나 키링 등의 작은 레진 아트 악세사리를 만드는 데엔 무리 없을 거예요. 참고로 저는 바닥에 실리콘 매트를 깔고 작업을 하는데요. 이 매트는 원래 식탁용으로 사용하는 매트고요. 여러 가지 매트색을 사서 써봤는데 이 회색이 가장 색이 잘 보이고 눈도 안 시리고 좋더라고요. 이제 사용하기 좋은 레진들 몇 가지 추천해 드릴게요. 이 퓨어 크리스탈 레진은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친환경 레진으로 냄새가 정말 거의 없고 경화 시간도 꽤 빠른 편인 레진이에요. 여러 겹으로 층을 쌓아 작업할 경우엔 한 3, 4시간 정도 지나면 다음 층을 올려도 될 정도로 굳어있어서 바로 작업이 가능하고요.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 팍팍 쓰기도 좋아요. 그런데 노란기가 좀 있어서 완전 투명함을 원하는 작업에는 조금 부적합하지만 그 외에는 굉장히 사용하기 좋은 레진입니다. 마고 레진은 스피드 레진, 스마트 레진 이 두 가지 종류의 레진을 추천드리는데요. 둘 다 경화 시간이 빠른 레진이고 냄새도 거의 없고 가격도 적당한 편이에요. 하지만 경화 시간이 빠른 레진이기 때문에 5, 60g 이상의 한 번에 많은 양을 교반하시는 건 비추천드립니다.
교반하는 중에 열을 내면서 갑자기 굳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스피드 레진의 경우에는 기포가 아예 없게 만들기는 힘든 레진이라서 작은 파츠류나 조색제와 글리터를 많이 섞어서 만들 때 쓰기 좋고요. 스마트 레진의 경우에는 투명한 작업을 하기에도 괜찮습니다. 옥상 공방 레진은 여러모로 무난한 레진이고요. 아주아주 살짝 노란기가 있지만 거슬릴 정도는 아니라서 투명한 작업할 때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도밍용으로 적은 양은 교반하면 점도도 꽤 높아서 도밍하기 쉬워요. 처음에 한 가지 레진만 사서 써보겠다 하시면 이 옥상 공방 크리스탈 레진을 가장 추천드리겠습니다. 도밍용 레진으로 정말 추천드리는 레진인데요. 투명도도 높고 통통하게 올리기 쉽고 경화 시간도 빨라서 도밍용으로 딱인 레진이에요. 아직 적은 용량밖에 팔지 않기 때문에 더 도밍용으로 추천드립니다. 조색제는 사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색을 다 쓰게 되기 때문에 액체 형태인 조색제로 8색 혹은 12색 이런 식의 세트로 된 조색제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런 기본 색들은 세트로 구매하시고 특이하고 마음에 드는 색들만 이런 식으로 따로 몇 개 골라서 낱개로 사시는 게 좋습니다. 액체 형태인 조색제로는 마니랜드 조색제들이랑 옥상공방 조색제들 같은 이런 조색제들이 있는데요. 레진에 쉽게 섞이고 알료 덩어리가 안 생겨서 깔끔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글리터는 이런 식으로 세트로 사는 거는 비추천할게요. 그 중에 꼭 손도 안 되는 글리터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입자가 너무 크고 모양이 있는 글리터들은 글리터 자체가 워낙 튀다 보니까 꾸미는데 제약이 생겨서 자주 손이 안 가요. 워터쉐이커 안에 넣을 용도 외에는 정말 잘 안 쓰게 되기 때문에 큰 입자의 글리터는 정말 자주 사용할 것 같은 글리터만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작은 펄 파우더류 글리터들은 넣으면 무조건 예쁘기 때문에 추천이에요. 제가 써보고 좋았던 글리터들은 마니랜드의 매지컬 펄 파우더, 오로라 파우더, 홀로그램 글리터, 그리고 슈가데코의 오팔 글리터, 골드 파우더 글리터들이 어디에 넣어도 예뻐서 정말 추천드려요. 쉐이커를 만들 때 또 필요한 재료가 있죠. 안에서 쉐이커 소리를 만들어주고 워터 쉐이커로 만들면 안에서 돌아다니는 이 파츠들도 많이 필요한데요. 이런 기본적인 작은 비주류의 파츠들은 다양한 색별로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이런 특별한 모양의 피규어 같은 파츠들은 한두 번 정도 쓰고 잘 안 쓰게 되기 때문에 소량으로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에 재료 구매 사이트들도 추천해 드릴 텐데 그 사이트들에도 다양한 파츠들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파츠들은 구경해 보시고 많이 쓸 것 같은 것들 위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파츠들을 넣은 케이스는 다이소에서 2,000원 주고 산 건데요. 일본어로 써 있는 제품인데 가격은 2,000원에 이렇게 10칸으로 나눠져 있는 약통이에요. 근데 뚜껑이 하나하나 따로 열리기 때문에 파츠들을 담아서 쓰기 정말 제일 좋은 통인 것 같아요. 초보 때는 많이 다양하게 만들어 보는 게 좋으니까 예쁘지만 비싼 수제 몰드들보단 가장 기본적인 모양의 저렴한 몰드들을 추천드립니다. 제일 많이 만들게 되는 것은 물론 하트 쉐이커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슈가데코의 하트 쉐이커 모양을 좋아하는데요. 일단 가격도 저렴하고 두께랑 모양이 딱 좋아서 여러가지 컨셉의 하트 쉐이커를 만들 때 좋은 몰드예요. 같은 모양의 미니 하트 쉐이커 몰드도 있어서 그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 몰드들은 마니랜드의 자체 제작 쉐이커 몰드들인데요. 타원형, 육각형, 직사각형 모양의 이 몰드들도 다양한 컨셉의 작업들이 가능해서 처음 써보시는 분들에게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처음 레진을 접하시는 분들은 레진 양이 많이 들어가는 큰 몰드들은 실패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레진 사용에 적응이 된 다음에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레진도 비싼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넓은 면적을 꾸미는 게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몰드들 위주로 먼저 많이 만들어 보세요. 스티커는 레진 아트를 하는데 빠질 수 없는 재료 중에 하나죠. 우선 스티커는 종이 재질이 아닌 코팅 처리된 스티커들을 사셔야 하고요. 물론 종이 재질 스티커도 UV 레진으로 빠르게 코팅해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굳이 그렇게 번거롭게 사용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이 종이 스티커가 너무 예쁘다, 이걸 난 꼭 써야겠다 싶은 스티커가 아닌 이상 코팅된 스티커들을 사용하시는 게 몸이 편합니다. 일단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스티커가 알파벳 스티커들인데요. 알파벳 스티커는 네일용으로 많이 나와 있어서 다양한 글씨체들을 구하기 쉬워요.
그런데 닦고용 글자 스티커들은 레진 쉐이커나 작은 레진 아트를 만들 때 쓰기에는 사이즈도 크고 종이 재질로 나온 것들이 많아서 직접 오프라인에서 눈으로 보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면 문구용으로 나온 스티커들은 온라인 구매를 추천드리진 않을게요. 레진 아트용으로 쓰기 좋은 알파벳 스티커들은 아주 친절하게 마니랜드나 슈가데코 같은 사이트들에서 레진 아트용으로 만들어서 판매해 주시니까요. 그런 거 골라서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외에 꾸미는 용도의 스티커들은 많이 뒤져보고 살펴보고 하면서 찾아볼 수밖에 없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스티커들을 다 보고 있을 순 없잖아요. 지금 당장 레진 아트를 시작해보고 싶은데 스티커 구경하다가 며칠을 날릴 순 없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보고 레진 아트에 쓰기 좋은 스티커들을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브랜드는 스닙스닙 패티스닙입니다. 키치하고 팝한 스티커 디자인이 많은 브랜드고요. 알파벳 스티커도 크기가 작아서 사용하기 좋아요. 아예 문구로 만든 스티커들도 많아서 꾸미는 게 어려운 분들도 이거 하나씩만 붙여서 예쁘게 꾸밀 수 있어요. 두 번째 브랜드는 스티커펀입니다. 페이지업이라는 사이트에 스티커펀 스티커들이 많아서 거기서 보시면 되고요. 정말 다양한 모양의 스티커가 많은 브랜드고 대부분 코팅이나 홀로그램 처리가 된 스티커들이 많아서 레진에 사용하기 정말 좋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사이즈들도 작은 편이라 레진용으로 쓰기 아주 좋은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브랜드는 아이코닉인데요. 제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최애 스티커기도 하고요. 아이코닉에서 만든 라인 스티커들이 홀로그램, 실버, 골드로 나와서 레진 아트에는 정말 찰떡입니다. 대표적으로 10x10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요. 간혹 오프라인에서 큰 문구점이나 하트렉스, 아트박스 같은 곳들에서 종종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멜팅페이퍼라는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여러 가지 반짝이 모양이랑 알파벳 스티커들도 괜찮은데요. 같은 디자인의 스티커가 정말 여러 가지 색으로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키링을 만들 때 필요한 구핀과 오링, 키링과 군번줄 같은 부자재들도 필요하겠죠. 보통 레진아트 재료를 판매하는 사이트들에서 이런 부자재들도 같이 판매하기 때문에 저렴한 곳을 골라서 사시면 되겠고요. 오링 반지의 경우 오링을 열고 닫을 때 사용하는 도구인데요. 오링 반지 없이 이런 집게 두 개로 열고 닫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한 도구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워터 쉐이커를 만들 때 쉐이커 안에 넣는 액체는 약국에서 몇백 원에 살 수 있는 정제수와 글리세린이 있고요. 이런 바디 오일을 넣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제수와 글리세린을 섞어서 원하는 점도로 만들어서 사용할 때도 있지만 바디 오일 하나만 넣는 게 간편하기 때문에 저는 주로 바디 오일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쉐이커에 액체를 넣을 때 사용하는 주사기는 이렇게 진짜 주사기 형태로 생긴 공예용 주사기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주사기를 추천드려요. 이 뚜껑을 아예 열어서 액체를 넣기도 쉽고 액체를 넣을 때도 힘 안 들이고 눌러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종종 제가 사용하는 라이터들 구매처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라이터는 그냥 2,000원짜리 다이소 라이터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재료 구매 사이트들은 간단하게 세 군데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로 마니랜드 네이버 스토어 추천드립니다. 유명한 레진아트 유튜버 마니님이 운영하시는 레진아트 재료 판매 사이트고요. 자체 제작 몰드들과 기본적인 재료들, 그리고 여러 파츠들, 오링, 구핀 등 기본적인 재료들도 함께 판매하고 있어서 한꺼번에 사기 좋아요. 그리고 자체 제작 조색제들과 알파벳 스티커가 정말 좋습니다. 두 번째 사이트는 슈가데코입니다. 정말 다양한 레진아트 재료들을 한 번에 살 수 있고요. 다른 공예 재료들도 많이 팔아서 레진아트에 적용 가능한 재료들을 찾을 수 있고요. 새로운 재료들이 자주 업데이트돼서 그것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배송이 빠르고요. 구매한 금액에 맞춰서 사은품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좋은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로라 데코덴이란 사이트를 추천드릴게요. 가격들이 대체적으로 저렴한 편이고요. 키링 부자재들이 다양하고 이건 역시 저렴해요. 그래서 저는 키링이나 군번줄, 비즈 파츠들 같은 것들은 오로라 데코덴에서 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진아트 초보자 분들을 위한 재료들을 추천드려 봤는데요. 말해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최대한 참고하기 좋을 정보만 추려서 말한다는 게 이것도 굉장히 길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오늘 제 영상이 많은 레진 초보자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보다 훨씬 레진 고수이신 고수분들이 댓글로 이 사이트도 좋다 혹은 이 재료도 추천이다 하고 많이 알려주시면 초보분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시겠죠? 오늘 소개해드리고 추천드린 재료들 말고도 제가 지금까지 만든 영상들에서 궁금한 재료들이 있으시면 영상 더보기란에 재료 구매 링크도 항상 올려놓으니까 그거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레진아트의 지식과 내공을 쌓은 뒤에 재료 추천 심화편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예쁜 작품 가지고 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